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린 때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천국에 정말 갈 수 있을까? 이런 구원에 대한 질문,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이런 생각은 아마도 죄악이 나를 지배하여 헤어나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을 때, 또는 하나님을 생각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어떠한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 은혜가 메마른 상태인 나를 발견할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어쩌면 오늘 본문은 큰 힘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를 다독이며 격려해 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시는 한 산을 기록합니다. 무슨 산이냐면 시온산이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온산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산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지킨다 말씀합니다. 어떤 대적이 이 산을 무너뜨리려 해도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그런 난공불락의 산을 말합니다. 강하고 높고 든든한 산,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으시고 보호하시는 산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이죠. 이 시온산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하나님은 그 산을 강하게 붙잡고 계실까? 대적이 무너뜨리려 해도 보호하시고 요새로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9절에 등장합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요. 주의 전이라는 것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주의 전,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시온산을 든든히 지키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이유는 바로 그 산에 성전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봐도요, 이스라엘 땅에 이 시온산에 정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사실 시온산에는 원래 여부스 족속이 살던 곳인데 다윗 왕 때 이 산을 정복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게 됩니다. 그 이후 솔로몬 시대가 되면서 이 시온산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지키고 견고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외양이나 겉모습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 산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9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인자함 때문입니다. 9절에 주의 인자하심, 바로 성전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시온산이라는 산이 있고요. 그 산에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 때문에 시온산을 든든하게 하실 것인데 성전이 중요하고 보호할 만한 근거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성전에 담겨있는 주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는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냥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성전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 담긴 헤세드, 그 인자하심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성전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그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든든하게 붙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것을 감수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큰 희생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으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면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마음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럴 수 없죠. 바로 우리가 구원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과 그런 가치와 작정,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희생이 담겨있는 정말로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인 우리에게 펼쳐진 주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죠. 비록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언약으로 맺어진 단단한 끈,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끈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원의 확신은 바로 이 언약적 사랑을 통해 확증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채우시고 힘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한 번 나아갑니다. 어떠한 사랑, 어떠한 기쁨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값지오니 정말 그 사랑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돕습니다.
Thank you.
주와